우와, 와, 뭐야 이게? 와! 안녕하세요, 왕군입니다. 병맛전쟁의 또 다른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애니멀 모드의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화면을 꽉 채우는 드래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 유닛들은 어떤 유닛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저번에 우리 공포세를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오돈? 다에오돈! 다에오돈은 돼지를 닮았으며 튼튼한 턱에 톱니 모양의 납작한 어금니와 머시기 저시기다. 입은 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 아니 턱이 빠졌어? 아니 셋 다 왜 이래? 야, 근데 이빨이랑 혓바닥까지 다 구현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은근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그냥 돼지는 아닌 것 같고. 멧돼지로 합시다. 자, 멧돼지는 얼마나 강력할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오! 들이박는데 뭔가 그 멧돼지의 강력함이라기보다는 라이언킹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풍바 이 느낌인데? 달려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근데 이게 파괴력이 좀 큰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다에오돈을 사냥할 수는 있을까? 과연 다에오돈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창을 던져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몇 발 안 맞았는데 죽어? 두 발 맞고 죽었어요?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뭐 종합하자면 진영 파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스킬도 없고 뭔가 애매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유닛을 보러 가시죠. 쏭! 오! 어휴, 입과 입이 연결돼 있었나봐. 다음 유닛은 바로 스밀로돈입니다. 와, 옛날에 주랑고 생각나네. 약간 표범 비슷하게 해가지고 송곳니 엄청 큰 애였죠? 눈이 되게 띠용 이런 느낌이다. 스밀로돈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 멀리서 숲속에서 갑자기 바라라락 튀어나오는 그런 무서움을 예상을 했는데 아장아장 걸어오네요. 아유, 귀여워라. 무슨 뭐 소풍가니 얘들아? 상대 유닛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왜 이래? 왜 안 움직여? 얘들아, 어? 뭐야? 어? 가까이 와서 공격하니까 그때부터야 이제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얘들아, 아무리 눈이 안 좋아도 그렇지 저거 보이지 않니?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나 방망이가? 아니 그들, 야, 치토스가 아무리 커도 이건 보이잖아. 약간 길 가다가 아는 척하기 싫은 사이라서 억지로 이악 물고 막 못 본 척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이게 원거리도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야? 진짜 느려요. 기어가나? 이렇게 되면은 아, 같은 팀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인식이 되는 순간 바로 딱 보이는구나. 클로킹이 풀리는 느낌이랄까? 시야가 공유되는 거지.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전투력이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스밀로돈 하나 갔고요, 둘째 갔고요, 셋째가 이제 남았는데 얘도 마찬가지 근접 유닛한테 맞아가지고 죽는다기보다는 네, 역시 이런 창! 원거리 유닛에 맞아서 죽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좀 실망스러운데? 다음! 자이언트 비손! 우와! 아메리카 들쏘? 우와, 크기 보소! 자, 들쏘들이 오!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돌진이 좀 빠른데요? 아니 이게 아까 스밀로돈보다 확실히 속도감이 다릅니다. 우와, 마지막에 또 가속으로 해, 부딪히기 직전에. 오메, 중간중간에 빡빡 나가주죠. 원거리로 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맨 앞에다가 원거리 유닛들 좀 세워가지고 다가오기 전에 창 꽂아버려! 슉슉슉! 체력이 얼마 닳지도 않아요? 어, 아니다. 야, 체력 그래도 많이 닳는다.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는 그래도 체력이 제일 강하기는 한데 공략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근거리 유닛한테도 조금씩 공략을 당할 수 있다. 인파이터라서 그런 것 같아.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진영 파괴력만 놓고 본다면 거의 맘모스급에 필적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 야, 맘모스랑 대결 한번 시켜볼까요? 맘모스 가격이 2200원이고 물소 가격이 1500원. 일단 1대1 대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꽝 들이박죠? 오우, 야, 맘모스 체력이 더 빨리 닿는데요? 그리고 물소가 맘모스보다 좀 더 기민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방향전환 빠르지. 맘모스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나 지금 방향전환만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느낌입니다. 야, 밑에 들어가서 뿔로 찔러버리는 거 봐. 야, 이거 간당간당하다 이거. 누가 이길까요 과연? 와, 맘모스가 요정도 피 남기고 이겼습니다. 깔아 뭉개버렸네. 야, 물소 잘 싸웠다. 그래도 700원 차이인데. 야, 동물 팩션 진짜 잘 만들었다. 사실 앞에 세 유닛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 모드에 끝판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미디블 원 맵인데 이 밑으로 싹 들어가 보시면 와, 엄청나게 큰 꼬리가 살짝 보이죠? 뭐야 이게? 야, 드래곤 이렇게 숨겨놓을 생각을 했어? 지금 이게 뼈로만 봤을 때는 꼬리가 엄청나게 두껍고요, 약간 기어다니는 드래곤이 아닐까? 나왔다, 애니멀 킹덤의 끝판왕 드래곤입니다. 몸체가 도마뱀
내가 생각한 그 용의 이미지가 아닌데 용이 약간 목 길고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얘는 좀 도마뱀이 날개를 달았다 할까. 목이 두꺼워서 그런가 봐. 목이 엄청 두껍네. 이 꼬리도 한 대 맞으면 그냥 사람 순살 되겠는데요? 날개도 간지라고. 어? 잠깐만. 어? 왜 이게 4만원으로 변했냐? 어? 아, 이 캠페인이 된 거야? 내가 드래곤을 소환할 수가 없어? 어? 아직 안 열렸어. 와, 이거를 깨야지 드래곤을 열어주는 거야? 어, 이런 시스템 또 상상도 못했네. 이거 재밌네. 그럼 내가 4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드래곤을 잡아야 된다. 저는 잡는 거 자체는 관심이 일단 지금 당장 없고요, 물량을 통해서 드래곤이 얼마나 멋있는 전투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쟤보다 쟤밥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가자. 일반 병사 200명과 드래곤. 오, 뭐야, 회오리 감자? 야, 불이 어디까지 나가냐 이거? 우와, 왜? 어? 와, 뭐야 이게? 와! 아니, 불 한 방에 이렇게 다 타 죽었다고? 실화입니까 여러분 이거? 일단 불 다 쓰고 나서는 그렇게 공격력이 강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문제야. 와, 그냥 불로 확 한번 해버리면은 다 타 죽어. 다 시꺼매져가지고 수시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밀하게 공격을 잘 못한다. 불꽃 원툴이라고 해야 될까? 체력이 3분의 1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슬슬 공략해야 될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기사들을 놔. 캐터펄트 2기 아처들지 해서 메인 딜 넣어주고 왕이 이 기사단을 이끌어주세요. 기사단 뒤에 힐러들이 버텨주고요. 이러면 중세 유닛으로도 이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가죠! 와, 근데 아, 근데 불꽃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힐 되나? 힐 들어가나? 들어갈 만해요? 왜 왕만 힐 주냐? 다른 기사들도 좀 힐 줘. 아니, 다 타 죽잖아 얘들아. 아니, 기사들 다 타 죽는데요. 자, 그리고 화살 많이 맞아가지고 벌써 반피거든요. 자, 이제 돌 날라올 우리 날라오기도 전에 타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맵 끝까지 다 닿아버리네.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이거? 일단 힐러들이 좀 살아있어서. 어, 난다? 어? 아까는 안 날았잖아. 날아다니면서 이걸 하네. 야, 이건 사기지. 아까 안 날았잖아요. 야, 이제 내 반피야. 딸피야, 딸피야. 팔 빨리 맞춰 앞에 기사 한 명 버티고 있지? 이 지금 맞춰야 돼. 지금이니 화살 지금이니. 아, 안 돼. 불 다 죽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야, 이 정도 필. 아우, 아까워. 이씨, 우리 팀 힐러 뭐함? 아니, 앞에 있는 애들 골고루 힐을 어 깔아줘야지. 왜 그 이 친구만 지금. 심지어 얘는 별로 활약하지도 못했어. 당신은 폐위야. 내가 봤을 때 힐러가 의미가 크게 없다. 이 친구들이 한 방에 안 타줄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궁수들을 곳곳에 배치해. 막 이런 데다가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드래곤 어디가? 뭐요? 모임? 땅에 들어간 건가 이거 지금? 아닌데? 야, 뭐야? 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작으시면 저희가 화살을 어떻게 맞춰요? 어, 귀여워. 저기 눈 귀엽네. 어? 근데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 뭐지? 이겼다? 콩그레츄레이션! 이제 용을 열 수가 있어요. 약간 제작자분들이 처음에 한번 야, 얘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봐! 한 다음에 두 번째 판에 용 가져가세요.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신 느낌이죠? 자, 열어보니까 15,000원입니다 오딘보다 5,000원 비싸요. 드래곤끼리 맞대결. 와, 이게 불이 좀 사기야 솔직히. 서로도 불을 감당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얘가 화력이 얼마나 센지는 우리가 봤으니까 좀 강력한 친구들과 맞대결을 한번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크피센트 가보도록 하죠. 불이 다크피센트 체력 전혀 안 달았네요. 괜한 짓을 내가 시켰네. 슈퍼피센트는 좀 그래도 대등하지 않나요? 네, 않아요? 네, 이 친구도 이미지 있으니까 천상계 말고 우리 좀 지상계로 가야겠다. 마모스 한번 해볼까? 지금 가격 차가 나니까 마모스를 좀 여러 마리를 배치해보도록 하죠. 비슷한 가격으로 7마리. 야, 그래도 마모스는 불길을 좀 버팁니다. 아, 근데 마모스들이 여러 마리니까 이게 딱 꽂아가지고 들어버리네. 근데 이거 약간 아쉬운 게 이 꼬리로 빵 치는 그런 스킬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어렵나? 근데 그거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아. 어, 마모스도 극복해냅니다. 단골이죠? 아이스 자이언트 나와야지. 얘는 한 2마리 정도 해볼까요? 불과 아이스의 싸움이다. 와, 불과 얼음의 만남. 와, 그렇지. 아자는 얼음을 품고 드래곤은 불을 품고 누가 더 셀까요? 오우, 오, 아, 아자 팀킬 당했는데 방금? 와, 이거 멋있다. 우와, 어, 펀치 서로? 펀치 하나씩 강력하네. 어우, 야, 이거 비등비등하다. 아, 아자
감사해. 얼굴이 마지막에 불에 타버리면서 승리.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여러분 3,000원 정도 나잖아요. 요 가격 차이면은 딱 비슷한 전투력인 것 같아. 아이사이언트 두 마리 반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세 마리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봐, 세 마리 되니까 아이사이언트가 이겨요. 가격 차이였다. 자, 이번에는 드래곤과 또 나왔어. 초대형 거인과 드래곤의 싸움. 번개 원툴과 불 원툴의 대결입니다. 스타트! 자, 근데 시작부터 불을 위로 뿜어버리네.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자, 위에서 딱 내려옵니다. 와! 오! 직방으로 맞았어, 지금.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기어 내려왔네요. 날아와가지고 왜 기어 내려왔대? 거인한테 그냥 한 방 컷 당했는데? 이거 너무 쥐잡듯이 잡는다, 이거는. 약간 우리 드래곤 오늘 이미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 싸우는 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기본 유닛들로 좀 드래곤을 레이드하는 컨텐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이벌 팩션으로만 드래곤 잡기, 파머 팩션으로만 잡기, 미디벌 팩션으로만 잡기, 이런 식으로 재밌지 않을까?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잇! 에악!